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지금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랜드 첫 번째 종목. 자, SK 바이오랜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좀 전에 채팅으로 올려준 내용들 다 읽어보셨을 테고, 저는 주가의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기업 분석까지 다 하면, 그죠? 너무 길어서 안 되니까요. 23,400원 가지고 계신다 했는데, 일단 현재는 양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양호. 아무것도 모르고 사셨다 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먼저 딱 보자마자 그냥 양호 딱 그러잖아요. 요 경석 왜 양호라 그랬겠냐. 올라타는 추세에서 무너졌는데 다시 올라왔어. 위에 뭐가 없잖아. 밑에 이평선이 밑에 다 있어. 양호.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막 머리가 탈 정도로 고압전류가 지나간다면 이제 탄탄한 주춧돌이 밑에 하나 깔려있는 거다. 그 생각하면 되고, 서커스 할 때 밑에 안전망이 하나 걸쳐져 있다. 만약에 처지면 튕겨 올라옵니다.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권을 다 돌파했다는 것은 양호하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인데 22,600원을 다시 하회한다면 조금 더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여기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고, 현재는 처질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왜? 여기 시장이 어저께 좀 흔들흔들 했으니까 여기 조금 하락해서 마감했죠. 외국인 매수에도 좀 잡히고 뭐 기관도 뜨문뜨문 잡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안 처지면 very good. 올라타면 25,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현재 가져가셔라. 자, 위에 이러한 부분, 급등한 부분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위에 딱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뚫고 갈 확률은 되게 낮아요. 저항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만약에 밀린다면 추가 대응은 아까 몇 프로 갖고 있다 했다? 그죠? 많이 갖고 있다 했던가?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중이 너무 많지 않다면 여기에서 반등 넣을 때 매수는 별로예요. 일단 처지면 여기 가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가면 대개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일 지지하는 권역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코웰 패션. 제가 타자가 좀 느려가지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오타나고 하면 부끄럽잖아요. 코엘 패션 6,000원. 6,000원 당장 가기 되게 힘듭니다. 왜? 요 경석. 오늘 이름 되게 많이 불린다. 그치? 반가우니까. 이거 하락 추세잖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셨어. 그러면 6,000원이면 벌써 여기 인근 아닙니까? 할 자리가 별로 없어. 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만약 했다면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했다면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아까 뭐처럼 NC소프트나 이런 것처럼 반등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그죠? 너무 하락폭이 커요. 여기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하는 거 아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완전 무너지는데 들고 있었으니까 매우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반등한다면 5,000원권이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5,000원 더 올라가도 5,300원 한 번에 못 올라갈 가능성 되게 높다. 그렇게 제 의견 드릴게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만약에 처진다면 비중 축소하셔라. 만약에 반등하면 5,000원권 인근에서 또 헤딩하고 내려온다면 비중 축소 의견 드릴게요. 90%. 그리고 셀틴은 헬스케어 질문해 주셨는데, 127,000원에 가지고 계시면 그죠? 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죠?
12만 7천원, 여기 권역밖에 없잖아요. 이 하락폭을 다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 심합니까? 3분의 1 토막까지 났었던 상황이고, 중장기가, 이런 게 중장기가 아니라니까요. 가슴 아픈데, 그죠? 그냥 끝까지 들어가는 게 중장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착각하고 계신데, 끝까지 들어가는 게 중장기 아니에요. 중장기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지면 던지고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장기지. 그 와중에 넣고 빼고 해가면서 좀 끌고 가는 게 중장기지. 그냥 빠지는데 끝까지 들고 가는 건 중장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12만 가긴 되게 어렵겠다. 12만 7천 원이니까 되게 가능성 떨어진다. 일단 그렇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7천 원 가기 되게 어려워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렇다면 여기 고점 인근 왔을 때 10만 원권 인근 왔을 때 그죠? 여기서 손절을 일부 하셨어야 돼요. 그죠? 밀리고 하면 더 던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3만 5천 원권까지 빠지는데도 들고 계셨는데 10만 원권 오는데 던지겠냐 말이죠. 그러면 잘된 매매 형태가 아니다. 그렇게 좀 아프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추가 전략은 닥터케이는 밀릴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암만 중장기라 해도 처질 때 조금 줄이고 다시 반등할 때좀 들어가고 아니면 최고 좋은 시나리오 10만 원 인근까지 만약에 와준다면 10만 원 당장 가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음봉으로 밀리고 윗골이 달고 힘에 붙이는 게 벌써 보이잖아요. 그죠? 이날 10만 원 인근에서 던졌어야 됩니다. 99,000원 인근 처지는 거 보고. 비중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양호. 자,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카톡으로 연결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죠? 이렇게 성의가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는 크게 안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죠? 끝내주기 올라왔고, 좀 밀렸는데, 대번 올라오죠. 우리나라 뭐하고 비슷합니까? 카카오 정도하고 비슷해. 이거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죠? 막 꼬리에 꼴 물거든요. 왜? 이 차트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카카오, 그죠? 내지는 카카오 정도하고 되게 비슷하네. NC소프트보다는 조금 못하고 NC소프트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카카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그리고 이 패턴들 머릿속에 계속 익히고 봐와서 그렇습니다. 비교적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나쁘지 않고 다만 이것도 미국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되게 양호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을 대표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예상합니다. 박스권. 박스권 하단에서 적당히 분할로 들어가고 박스권 상단이 여기까지 적당히 올라오면 또 청산하고 하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택 믹스? 너무 개별주 하지 마세요. 마세요. 이야기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보자면 프로 그냥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본인이 고수다 생각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난 고수 아니다 하시면 패스. 아시겠죠? 못해요. 못한다니까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안정적인 거 아십시오. 들어도 못 봤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아시는 분 여기 몇분 있겠습니까? 들어도 못 봤다니까요, 저는. 자, 주식을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인 대회, 미인 선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우량한 업종 1, 2위 정도에서 관심 가져야 돼요. 여기가
비교적 1, 2위만 모아놨거든요. 때로는 섹터를 좀 더 관심있게 보고 싶어서 몇 개 더 올리는 권력도 있는데 좀 쓸데없는 거 몇 개 빼고 다른 섹터를 좀 넣어야 되기도 하겠어요. 누구나 들어도 아는 종목, 그죠?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맹점이 뭔가 하면요. 끝내주게 먹고 싶어 한다니까요.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이게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닥 막 그리고 있잖아요. 끝내주게 올라간 거 먹고 싶어 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손실을 축소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닥터케이가 딱 매매하면 보통 10% 수익이 잘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대형 우량주의 성격이 그래요. 그죠? 여기서 사면, 여기 딱 가 팔겠다 했는데 11% 가까이 딱 나왔거든요. 대형 우량주는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가지고 있는데, 그죠? 10%가 장난이에요?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헤딩하는 자리고 내려가는 자리인데 사자마자 물리잖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아까 삼성전자 수익 난 거 보여드렸으니까 보신 분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아주 강하게 할 때는 여기에서 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상향 반복합니다만 지금은 지수가 흔들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훨씬 더 시원찮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보다 많이 하이닉스는 강하게 올랐잖아요.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너뜨려야 되는데 요거 올라가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10%씩 막 날랐어 하루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씨님 재밌어. 아씨님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열광 중이네요. 열광을 시청 중이시네요. 저도 어지간히 주식에 미쳐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어저께도 3시간 반 방송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1시간 반째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치는 crazy, 뒤에 미치다는 rich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야에 대가가 되려면, 장인이 되려면 미친 듯이 그것만 파고 들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대장장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와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난 대장장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만 하겠다고. 그죠? 탕탕탕탕탕 철 두드리는 거 20년, 30년 하니까 장인으로 인정해줍니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칼 가는 사람. 그냥 꾸준하게 칼에 대해서 이 칼 저 칼 연구하면서 칼 가는 것만 하니까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일식집 주방장들이 칼 딱 들고. 그죠? 집을 얼마나 큰 데 산 줄 알아요. 칼 가는 사람이. 그죠? 한 분야에 대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아유 대충 뭐 그냥 시간도 없는데 뭘 뭐 넣어놓고 그냥 적당히 가지 성공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경석이가 춤을 얼마나 많이 추실 것 같아요? 무릎이 나가고 비보이거든요. 비보이도 하거든요. 무릎 나가고 인대는 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다친 줄 알아요? 그런데 아픈데 참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댄스도 비보이나 이런 다 세계대회 나가면 우리나라 다 휩쓸어요. 같은 팀에 있었던 사람이 세계대회 나가 1등 했습니다. 파핀 제이. 나중에 검색해봐요. 그죠? 닥터K가 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학생으로 댄스 스쿨의 학생. 그죠? XTC가 운영하는 댄스 스쿨에 제가 있었거든요. 파핀 준호는 제 댄스 선생님입니다. 친해져가지고 제가 그죠? 작곡도 해주고 하면서 더 친해졌습니다. 공감하지 않나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습니까? 시간 없는 사람은요, 관안에 있는 사람만 시간이 없습니다. 관안에 있는 사람만요. 그죠? 시간 공부할 시간 없다. 거짓말입니다. 뻥이에요. 뻥. 공부할 시간이 왜 없어요? 맘만 먹어봐요. 법륜스님이 그 이야기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스님,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잘 안 일어나집니다. 등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자, 법륜스님 버전. 봐라, 자기야.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 절에 법당에
5시까지, 아침 5시까지 오면 100만 원 주겠다면 오겠나 안 오겠나? 아주머니 오죠. 왜 못 일어나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죠? 자기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100만 원 준다는데 저 같아도 3시간 걸려도 가겠습니다. 5시 2시에 일어나서 차 몰고 가면 100만 원 준다는데 안 갈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종목 상담 아까 올렸는데 다른 분들이 또 안 올려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공부하셔야 돼요.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버 중에 그죠? 변호사, 여자 변호사 유튜버가 있는데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변호사인데 아직까지. 그죠? 변호사는 좀 그래도 잘 나가잖아요. 뭐. 그죠? 근데 4시 반에 일어납니다. 노트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스케줄을 시간 단위로 스케줄을 딱 짜고 동그라미 지나갑니다. 오늘 해야 될 거. 그죠? 아침에 방송 편집 했으니까 동그라미. 자, 오늘은 책 한 권 1시간 읽을 거고 동그라미. 아, 저녁에 시간 1시간 비는데 오늘은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동그라미. 이야, 제가 진짜 동기부여 더 됐습니다. 저도 상당히 스케줄을 빠박하게 참 적어가면서 저도 하는 편인데 와,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해지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셀트 하단을 얼마를 보냐 그거 나 소개하고요. 위에 지운 거 뭐 중요한 거 같으면 다시 올려주세요. 게임W 했던 거 자꾸 리바이벌 돼. 했던 거 자꾸 리바이벌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가볍게만 할게요. 했던 거는 코스모 신소재. 자, 야장님은 나중에 제 개인 톡에 자금 규모 얼마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죠? 현재 제가 카운트하기 우리 방에 자금 규모가 42억이거든요. 현재 우리 방 자금 규모가 42억이에요. 42억. 야장 톡대님이 얼마인지 저한테 나중에 개인톡으로 날려주세요. 이거 관심 있다면 뭐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아까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서 처지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올라탄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게 위에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거의 세 가지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그죠? 지금도 막 카톡 오고 있습니다. 문의한다고. 그죠? 자, 여기가 저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타가 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를 제시하자면 여기 20일 인근에 그죠? 이거 지웁니다. 아시죠?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거니까 20일 딱 지지한다면 굳이 사고 싶으면 해요. 굳이 사고 싶으면 하고 밀리면 손절 바로. 아시겠죠? 오래된 분이니까 이거 해도 이거는 조건을 다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분봉이 이렇게 올라탔으니까 분봉 여기를 훼손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굳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7,300원 정도 인근으로 한번 밀려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에서 양봉 넣으면 무너지면 손절 짧게 올라타면 여기 고점까지 노리고 가는 전략.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분더 인원 늘었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어요. 두분더 인원 늘었습니다. 한분더 어느 정도 예약돼 있습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마. 이야, 닥터케에게 마마 소리 듣고, 그죠? 호환 마마는 아니죠? 아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좀 지겨울라 그래요, 사실. 근데 따로 시간 내기 못하니까 일단 설명할게요. 이제 귀에 딱지 않죠? 좋은 겁니다. 뭐 자꾸 들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잘 익혀놔야죠. 이러이러한 지지저항대입니다. 그죠? 여기도 뭐선 많죠? 다 의미 있는 선을 그은 겁니다. 다 의미 있는 선만 그었어요. 그러면 더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면 매물 많이 맞을 겁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와, 이 너무 퍼펙트하고 이야기해준다 지금. 와, 이거 진짜 고급이에요. 진짜 고급입니다. 누구한테서도 잘못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의 상황은 음봉으로 대박 밀렸어요. 자,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뿅. 뿅. 자, 음봉으로 대박 밀렸어요. 아이고야, 끝장났다. 아닙니까? 아이고야, 끝장났다. 14%인가 빠졌거든. 잘안 나와. 대충.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쳐져야 됩니다. 그죠? 더 쳐져야 되거든. 끝장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여꽁이 오늘 너무 안 불렀나? 여꽁이 이렇게 되면 뭐다고? 이렇게 되면 뭐다고? 나 죽지 않겠어. 와우! 나 죽지 않겠어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와 끝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벌써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근데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여기는 못 사들어갑니다. 닥터는 4 했거든요. 여기 이런 부위에서 4 그랬다고요. 방송 들었던 분들 4 했던 거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야 4 했다고요. 야, 이 바닥이 얼만데 여기서 4?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다고요. 산다고요.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딜러예요. 딜러. 여기 밑에가 얼마였던 상관없어요. 꼭대기가 아니고 지지합니다. 돌파를 20, 모든 이평선을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돌파를 장대양봉에다가 거래량이 섰어. 요, 경석, 거래량이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베리 굿! 음봉이 나왔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대박 올라간다. 베리 굿! 그죠? 거래량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올려준 거 녹화해가지고, 아까 해외에 계신 분이 몇번 봤다? 일곱 번째 보고 있답니다. 베리 굿. 양봉 나올 때 거래가 써야 돼. 나머지 거래소는 안 된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딜러예요, 딜러. 그죠? 여기 가격이 얼마였든 상관없어요. 근데 못 사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왜? 와, 14만 원도 했는데 여기 18만 원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날라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날아간 것까진 좋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 그랬거든. 파라. 왜? 잘 갔으면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밀리기 시작하죠.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22만 원에 샀다는 분이 오늘 상담 전화 왔습니다. 22만 원 샀는데요. 아, 지금 얼마 빠졌습니까? 18만 원까지 인근까지 만약에 빠지면 사자마자 지금 여기 멘붕 아닙니까? 4만 원이 빠졌어. 멘붕이거든요. 던집니다. 던져요. 그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게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가 엇박을 타서 그렇다니까 저항이라니까. 저 가격대에서는 사지 않고 판다 그러잖아요. 왜?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아야 되는데 거꾸로 했잖아. 여기 저항이잖아. 전고점.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노래 부르면서 아침에 2분도 안 돼가지고 팔아 다 팔아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팔고 나니까 잠깐 들어간 거 있다 했습니다. 여기 엎어쳤습니다. 이렇게 시장 빠질 때 어떻게 됐다?
인버스로 먹었다고요. 하락에 대해서. 인버스 8% 먹은 거 엎어치고 가지고 있는 현금 더 동원해가 여기 사하니까 바로 10몇 프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쳐진 거 보고 있다고요. 너 여기 딱 깨지는 순간 던져. 그랬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이야기를 많이 지금 반복을 하는데 새롭게 다시 방송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하면 또 소중한 시간을 내서 들어왔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리바이벌 좀 된다 생각해도 뭐 몇 번을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다 저항입니다. 20만 4천, 3천원도 그렇고 21만원권도 그렇고요. 가다가 되게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밀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죠? 왜? 이번엔 여기 타임머신을 타고 마마 이해가 되고 계시옵니까? 마마 양봉 이거 뭐 27% 갔거든요. 여기 사가지고 끊었습니다. 그냥 최고 꼭대기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여꽁이 여꽁이 양봉 나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된다? 양봉 나와야 돼요. 양봉. 근데 어떻게 됐다? 와 대박 음봉 다 떨어졌어. 뭐다? 차이 지금 매물 잘 놓았다 이겁니다. 갔으면 잘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블록딜 소식도 있고 하니까 푹 빠지는 거거든요. 블록딜 소식 나오기 전이에요. 누군가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도적으로 던진 것 같고 아니, 며칠 만에 30% 가까이 날라갔으니 옆에서 동반 매도세가 나오니까 두두두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지권은 17만 6천원 18만원권 정도가 지지권이다. 닥터케이는 위로 따라가면서 안 사겠다. 적당히 내려오면 한 18만원대 인근에서 상황 봐서 시장이 좋으면 좀 사 들어가고 그런 전략 쓰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넘어오신 분들은 올라가면 적당히 제가 알아서 뭐 리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미팅을 안하고 팬미팅 안 하고 강연회 하면 그게 팬미팅 비슷합니다. 그죠? 다음에 어디 사세요? 아 씨님 아 나 씨 어디 사십니까? 닥터케이 부산에서 먼저 한번 할 겁니다. 서울은 얼마 전에 갔다 왔으니까 부산에서 먼저 한번 하고 또 서울에서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넘어갈게요. 헬스케어 할게요. 헬스케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셀틴 헬스케어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눈치 챌 수 있는 겁니다. 닥터킹 여기서 살 수 있다 했거든요. 대박. 그죠? 대박. 엄청 주가가 많이 안 간 것 같아도 많이 갔어요. 여기 얼마입니까? 54,000원에서 7만원이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시장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그런데 셀케가 미쳐가지고 날라갔어요. 빠지지도 않고. 이런 데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죠? 어디에서 눈치를 채야 된다? 시장이 박살났는데 대박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슬슬슬슬 깁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야, 진짜 초특급 지금 이야기 다 해드리고 있다, 지금.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도 이거 지금, 그죠? 아, 하면서 지금 고객 어떡어떡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눈치를 채야 된다?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거 그리고 안 밀린다는 거 이거 사놓아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 눈치는 여기서 채야 돼요. 빠졌는데 뭐라고요? 빠졌으면 그대로 밀려야 되는데 대반 들어올리죠? 이거 뭐다? 나 죽지 않겠어. 그러고 날아갑니다. 그죠? 날아가요. 7만원에 딱 틀어막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못 뚫던 박스권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대박 가요. 셀틴은 어떻게 됐다? 셀틴은 어떻게 됐다? 여기를 19만원 인근을 안 주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 안 주려고. 근데 이 뚫으면 날아간다 했거든요. 닥터K가 오른쪽 손모가지 건다 했습니다. 20만원 간다 해. 와우 23만원 갔어요. 그죠? 제 손은 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이 해석을 잘 해내야 돼요. 그죠? 닥터K가 비교적 확률이 높죠. 왜 그런가 하면 선물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선물은 이 5분봉 안에서 이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에 대해 예측을 해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초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식처럼 마음 편하게 사놓고 가는 거 없어요. 하루 안에 끝냅니다. 거의. 그죠? 하루 안에 끝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차트의 흐름에 대해 특화가 되어 있다는 게 닥터K의 특기입니다. 특기.
여기에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안 죽는다. 딱 그랬어. 안 죽는다. 그죠? 그리고 여기 딱못 샀어.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었거든.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던졌어요. 야, 이거 물려 있었어요. 솔직히. 시장이 갑자기 너무 빠지니까 쏜소품 없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사람 다 던지고 났어요. 신규 회원 가입한 사람이, 야, 저는 여기서 던졌는데, 여기서 던지는 거 보고, 제가 회원 가입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거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들고 간다면,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한 군데, 몰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워. 이거 갈것 같은데, 딱 기다렸습니다. 여기 와, 사! 딱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서 던져 그랬습니다. 여기서. 실컷 17% 먹었어요. 자, 결론은 더 올라가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절망적이진 않는 거는 코스닥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같이 시장이 방방방 가면 의외로 강하게 또한번더 랠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은 추가로 쳐지면 비중을 좀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7만 원 인근에 다시 사놓으면 되거든요. 그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9만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9만원 인근 가면 적당히 조절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올라가서 또 9만원 헤딩하면 또 팔고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박스권,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최고 좋은 거는 여기에서 노는 고점의 박스권, 두 번째는 여기서 노는 박스권, 세 번째는 일로 내려가는 거. 그 순서대로 좋은 겁니다. 이러한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 높아요.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야. 이해가 된다. 아시겠죠? 전략 너무 퍼펙트하게 들였어. 좀. 대구에는 안 갑니다. 대구에서 부산 오십시오. 부산 하면 어디서 온줄 알아요? 전주, 대구, 서울, 와, 순천, 또 경산에서도 옛날에 왔어요. 다른 사람이. 경산, 와,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대전, 와. 닥터케이가 별로 안 알려졌는데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너무 감사했죠. KMW도 궁금하댔죠. 까먹을 뻔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HLB. 우리 부활의 김태원님은 아니고 김태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넘어갔어요. HLB. 이렇게 성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거 넘어간 것도 해드려요. HLB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HLB 닥터K가 10만원 간다 했거든요. 언제? 여기서 10만원 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매매 행태들이 상당히 기본이 안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15만원에서 샀다고 좋다고 하고 그죠? 얼마를 먹었네 하는데 이렇게 칼날이 떨어지는데 15만원 그죠? 처지는 칼날이었던데 여긴가 그렇습니다. 처지는데 이거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얼마가 올란 줄 알아요? 공매도가 3천억인가 물린 종목입니다. 여기서 2만원에서 갑자기 2만 얼마에서 20만원 가가지고요. 걔들이 이거 가만 냅둘 것 같아요? 조집니다. 조진다고요. 그죠? 여기 깨지면 10만원 간다 했거든요. 요 디스코 들었지? 들었지. 결국은 왔어요. 10만원. 그죠? 10만원. 그러면 추가 전략은요. 제가 듣기로는 주주의 신임을 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엘리반가, 알리반가 뭐 있잖아요. 엘리반가.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그죠? 그 자회사 비슷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임상 실험을 암 3기 환자한테 약을 투여하겠다 했는데, 넬론 마루바카가 4기 환자한테 투여한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되게 반발하고 난리 났어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10만 9천원 넘어가기 현재는 상당히 힘들고요. 대형 호재가 안 나오면 힘들고요. 그동안에 주주의 신임을 못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지지부진해요. 그죠? 만약에 77,000원 무너뜨리면 상당히 더 곤란해지니까 이평선 만약에 여기 무너지는 9만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77,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전략 드리고, 닥터K는 이러한 HLB 하지 마라고 노래 부르고, 10만원 간다고 노래 부르고, 셀트리온 삼형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젠과 같은 종목들 하지 마라 노래를 부르고 셀트리온 삼형제 해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대박입니다. 자, 시리님. 자, 방송 한번 더 끊고 또 조금 더 이어갑니다. 오늘 종목 상담 또 방송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방송 내용 괜찮지 않나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공유 좀 날려주십시오. 그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